안녕하세요. 시장님 올해 중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평택시는 뭐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평택시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온 지역균형 발전, 이것도 반드시 이제 성과를 이제 내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특구로 지정받는 것, 여기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삼성 캠퍼스가 있고 이제 그 연관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이제 올해는 그걸 이제 실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그래서 어려운 계층, 소상공인, 또 청년, 여기 대대적으로 저희가 시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평택시가 접근 좀 집중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이제 100만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도시 구조뿐만 아니라 교통, 그다음에 환경,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계속 성과를 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 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가 팽창하면서 시민들께서 가장 지금 불편해하는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4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개선 노력을 해서 한 4년 후쯤에는 정말 대중교통이 크게 변했다, 좋아졌다 이런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려면은 뭐 조직 개편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조직 개편을 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도시 전략국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평택시 산업구조 고도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강하게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미래 도시 전략국을 이번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이든 환경이든 그래서 이런 데 이제 부분적으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 이렇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또 청년 계층을 위한 또 조직 개편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과 신설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취지가 있나요? 뭐 취지가 어떤? 평택은 청년 계층이 많이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수요조사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담할 민간 전문가가 평택시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그 판단에서 청년 정책관을 저희가 영입해서 체계적이고 보다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읽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이번에 신설을 합니다. 평택도 젊은 도시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젊은 도시가 이미 돼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 네. 저희가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새해를 맞이해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성과가 나타날 거고 네. 또 저희 미래에 대한 준비도 더 확실하게 또 차분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이 지금 핫한 도시로 다 알고 있는데요. 인구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시정연구원도 혹시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평택은 뭐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 또 뭐 국제도시 성격, 또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발전할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시일수록 앞으로 어떻게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저희는 곧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을 만들 것인지 만들게 되면 어떤 규모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지 그 용역을 앞으로 이제 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덕담한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오면 늘 안 좋은 소식만 듣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평택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로 나갑니다. 희망찬 미래로 나갑니다.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과 긍정의 힘을 가지고 평택시, 밝은 도시로 나갈 생각입니다. 항상 어렵다 하면 모든 게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해낸다, 그리고 하자, 그리고 우리 희망찬 미래가 있다라 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계기가 우리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긍정의 힘으로 올해 2023년 힘차게 나갑시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